6.25 전쟁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가슴 아픈 역사인 6.25 전쟁에 대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알려줄게요. 먼저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김일성의 야욕과 미군의 철수입니다. 1945년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이후 남북으로 분단이 되었고 대한민국 전부가 세워졌어요. 더 이상 우리나라에 미군이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고 철수시키게 되었죠. 이때 김일성은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 소련과 중국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애치슨 선언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5개월 전에 미국의 국무장관이 애치슨 선언을 합니다. 쉽게 말해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도 미군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김일성은 미국이 참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6.25 전쟁을 일으키는 오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6.25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아시겠죠?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에 북한군은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요. 우리나라는 탱크가 한 대도 없었는데 북한군은 200대가 넘었죠.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겼고 대한민국 정부는 남쪽으로 피난을 갔어요. 그때 거의 모든 지역이 북한군 손에 넘어갔어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이 한 달 만에 북한군에 점령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위기를 느낀 미군은 북한의 공격을 침략 행위라고 규정했어요. 그리고 유엔을 통해 다른 나라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다행히 6.25 전쟁이 일어나고 한 달 만에 16개 나라의 군대가 우리나라를 도우러 왔어요. 영국, 캐나다, 터키 등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참전을 결정했죠.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북한군을 위로 밀어내면서 올라가기에는 피해가 너무 클 수밖에 없었죠. 이때 유엔군을 이끄는 청사령관 맥아더 장군은 북한군의 보급로를 끊기 위해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도로가 서울을 중심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다면 북한군의 보급로를 차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죠. 성공 확률이 5천분의 1이라고 할 만큼 정말 위험하고 힘든 작전이었지만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우리 국군의 희생도 큰 역할을 했어요.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한 시선을 끌기 위해 같은 날 동시에 장사 상륙작전을 펼쳤어요. 대부분 중고등학생으로 이루어진 학도병들이었어요. 북한군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상륙작전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죠. 이분들의 희생과 모두의 노력으로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보급로가 끊긴 북한군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고 국군과 유엔군은 기세를 모아 쭉쭉 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9월 28일 서울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세를 몰아 계속 올라가서 38선을 통과합니다. 이때 북한군들은 큰 반격도 못하고 계속 밀려났다고 합니다. 이날이 10월 1일이고 국군의 날입니다. 계속 올라가서 끝까지 밀고 올라가요. 여기서 전쟁이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통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았어요. 중국이 북한을 도우러 참전을 결정했죠. 거의 100만이 가까운 중국군이 끝도 없이 밀고 내려왔어요. 인내전술이라고 하죠.
게다가 겨울이라서 너무 추웠어요. 얼어 죽는 사람도 많았지요. 이렇게 중국군들이 끝없이 몰려오자 우리는 다시 밀려 내려갑니다. 이때 중국군들의 공격을 피해 미군과 국군 10만 명이 흥남부두에 고립됩니다. 원래 군인들과 무기만 배로 철수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피난민 10만 명이 살려달라고 찾아왔습니다. 미군은 다행히 피난민 10만 명을 배에 태우기로 하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무기와 탄약을 버립니다. 이것이 흥남 철수라고 하고 나중에 영화 국제시장의 배경이 되기도 했어요. 후퇴하던 국군과 유엔군은 다시 서울을 빼앗겼어요. 이때가 1월 4일인데 일사후퇴라고도 합니다. 3년간의 전쟁은 결국 1954년 7월 27일에 휴전 협정을 맺으면서 끝났어요. 하지만 6.25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많은 가족이 이산가족이 되었어요. 전쟁이 끝났지만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러분, 6.25 전쟁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고 우리에게 큰 아픔을 남겼죠. 하지만 우리는 그 아픔을 딛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희생한 많은 분을 꼭 기억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6.25 전쟁의 배경과 전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